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노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노화 연구의 네. 목적이 아까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생이 노화 연구의 목적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것이 노화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요. 수명이 길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80세 이후가 되면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건강 수명도 같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노화 연구의 목적은 수명을 더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에 노화 연구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 노화 연구 할 만하죠. 그죠? 괜히 그 아프게 해가지고 오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게. 그 실제로 네. 아까 보여드리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을 생쥐에 주사해가지고 한 실험도요. 실험 조건을 예를 들면 암이 잘 일어나는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수명만 이렇게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명도 길게 하면서 암이 생기는 확률을 그 사람들이 딱 같이 계산을 해요.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고려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보면 그 수명도 늘어나지만 암이 발생하는 확률도 줄어듭니다. 네, 암세포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미토콘드리아 아예 안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라고 하면 그냥 나쁜 한 종류로 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암의 종류별로 또 세포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암이더라도 그 종양 덩어리를 갈라보면 거기 안에 있는 암세포들의 종류가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법칙의 예가 뜻이 와버그 이펙트도 암세포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좀 싫어하느냐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본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이제 90년대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90년대부터 또 어떤 게 발견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일종의 세포의 신호의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뭔가 잘못돼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게 특정한 단백질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그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세포에 있는 모든 걸 다 잘라가지고 그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암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잘 의존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가 에이팝토시스를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로서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자기의 미토콘드리아 그 에이팝토시스 죽는 그 자살 프로그램을 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토콘드리아를 좀 안 쓰면서 좀 멀찍이 떨어뜨려놓고 솔직히 개수를 막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하려는 것도 또 목적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TP가 일단 만든 에너지를 세포에서 여러 작용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지금 그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강의를 빠뜨린 부분인데요. 실제 ATP가 예를 들면 단백질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ATP가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조 바꾸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마지막 인산기 그걸 단백질에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인산기가 가진 이 그 에너지 새로운 결합이 만들면서 생긴 에너지 그리고 인산기가 가진 마이너스 차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전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단백질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TP의 에너지를 단백질 구조 바꾸는데 사용을 한 거죠.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데 유사한 방법이 실제 사용이 됩니다.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생체 에너지라는 거, 생체 에너지는 ATP라고 말씀을 쭉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차 운행할 때 그 휘발유 쓰고 경유 쓰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요새 이제 뭘로 바꾸게 있죠? 바뀌고 있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기 에너지를 쓴 자동차만 운행을 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생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ATP에 있는 인산기를 떼면서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NADH는 한 심사인당 5만 원권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ATP는 한 만 원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합해 가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실제 NADH나 FDH2가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ATP를 만드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화학 결합에 실제 사용을 해서 수소를 공급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게 문제고요. 이제 뇌가 어쨌든 포도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굶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제 지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한 뭐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간으로 가져가서 뭘 하냐면 그걸 원료로 해서 포도당을 재조립을 해요. 자, 아까 전에 그 TCA 사이클 보면 이제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걔를 빼내 가지고 아까 전에 그 해당 작용을 반대로 돌려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고 있어도 포도당 아주 약간은 만들어요.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그걸 이제 뇌에다 보내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러니까 포도당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굶고 있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분해할 지방하고 단백질이 있는 한 어느 정도의 포도당은 만들어서 뇌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하는 다이어트 자체가 뇌의 에너지원 공급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아까 TCA 사이클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이제 포도당을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세틸 코에이가 남아 돌게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아세틸 코에이를 갖고 케톤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세톤입니다. 그 매니큐 바를 때 냄새 나는군요. 네. 그래서 오래 굶는 사람들 숨결을 보면 아세톤 냄새가 나는데 그 이유고요. 근데 뇌가 이제 굶다 보면 포도당 말고 그 케톤체도 쓰긴 써요. 왜냐하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포도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껏 들어온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을 그런 식으로 소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얘가 우리 몸이 인슐린을 안 내나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을 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고기나 지방을 양껏 먹었는데도 계속 배고파하는 신호가 가니까 그런 게 축적이 안 되니까 살이 빠진다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결과도 있긴 한데 근데 요게 이제 오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요게 그 논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혈관 쪽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은 이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방이나 그걸 대량으로 계속 섭취하다 보면 뭔가 심장이나 그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고 그걸 지지하는 분들은 결국 다 분해해서 살아지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일 동안 삼겹살하고 삼축장을 먹어서 10kg을 뺄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100일 뒤에 10kg을 빼갔는데 이걸 유지하려면 앞으로 30년간 또 이렇게 먹어야 한다면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체가 ATP를 사용하고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기원에 대해서 이제 모르셨죠? 기원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냐 그러면 해당 작용을 보면요. 해당 작용은 산소가 필요 없이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던 시절이 있죠. 초록 생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의 생물은 아마도 해당 작용만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해당 작용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뭐 수십억 년 되겠죠.